안녕하세요. 잘생겼습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 중에 이거예요. Food from Heaven 라는 이야기가 될게요. 이거 드릴게요. I am thirsty, said the little girl. I am too, said the father. We don't have any water. We are not the slave of Egypt, but we don't have water. The Israelites in the desert for many days. They were thirsty. They complained to Moses. 어떤 여자애가 말했어요. 저 목말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아빠가 말했어요. 나도 목마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서 물을 많이 못 마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The Israelites kept on going, water, water, they shout with joy.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서 물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줘요?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The people ran on the water, but they got angry. They found the water at Mara, but the water was too bitter to drink, but they threw the place of mud in the water.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바위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위를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마셨는데 이 물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을 어떻게 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나무를 꺾어서 바다에 여기 있던 물에 던져라 라고 했어요. Yes, Lord. Moses did what God said. God sees what the water became sweet. People were amazed with God and drank the water happily. 그래서 모세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가 이 나무를 꺾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꺾어서 모세가 넣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꿀맛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기하면서 기쁘면서 마셨어요. I'm hungry, said a little boy. We are hungry too, but there is not to eat, said the mother. The Israelites began to complain to Moses again. We are driven to die. Moses prayed to God again. Moses said, God will give you food. 한 남자애가 말했어요. 저 배고파요. 그래서 이 남자애 엄마가 말했어요. 나도 배고프구나. 근데 우린 먹을 게 없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한테 가서 말했어요. 밥좀 주세요. 우리 굶어 죽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라고 했어요. The send down food like dew from the heaven. If every morning people call it the food manna, they didn't know what is but this, but it like cookies with honey, God with the crust that the inside every day. 하나님이 그래서 밥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 음식을 만나라고 말했어요. 뭔가 근데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떤 맛이냐면 어떤 과자 쿠키 같은 맛이면서 여기 안에 꿀을 넣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발에 밟히지 않도록 조심히 내려주셨어요. 계속. 와우. 제가 여기에서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워주세요. 필요한 걸 치워주세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봐봐요. 제가 말했겠어요. 말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꽉 찼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지금 이게 점점씩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동그란 게 점점씩 사라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뭐래? 또 어떤 사람한테 흘려보내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흘려보내요. 도와주기 위해서. 아겠죠? 그러면 점점씩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음식을 주잖아. 계속해서 주세요.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은 치워주실 거예요. 알겠죠? 흘려보내세요. 이렇게 없어져도 또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치워주실 거예요. 이만큼이 또 없어져도 하나님이 치워주실 거예요. 흘려보내세요.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흘려보내세요. 알겠죠? 흘려보내세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사랑하세요. 또 용서를 하세요. 제가 말하겠어요. 두 번째 거. 하나님이 맨날 같이 계세요. 여기가 광야예요. 목이 말라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고팠어요. 그냥 광야에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한게 있어요. 전 이거 용역하고 있어요. 이거요. 전 이거 용역하고 있어요. 봐봐요. 이게 하나님의 통장이에요. 하나님 주신 얼마큼이나 많이 주셨는지.
있는 통장이에요. 좀 맞추죠?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기 힘든 거, 이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점점씩 사라지겠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걸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실 건데. 저희 또 불공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불공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주실 거예요. 해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